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가을에 다녀왔었던 대둔산으로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실게요. 이 대둔산은 1977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명산 중에 명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북 완주군과 충남 논산군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이고요. 제가 갔을 때는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진짜 깊은 가을이었는데요. 주차 시설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열악한 편은 아니었고요. 10시경 도착했는데 차를 무난히 주차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이 대둔산은요,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산이죠. 저기 영상에 보듯이 이렇게 케이블카, 그냥 미니버스 같은 그런 케이블카였어요. 일반적인 케이블카는 하상은 조금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성수기에는 굉장히 붐벼가지고 8시부터 운행을 하고요. 보통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을 하더라고요. 왕복 운행권을 끊을 수도 있고요. 편도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와도 되고요. 보통 산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산행을 하시죠. 저 같은 초보 산꾼은 웬만하면 케이블카 있으면 케이블카 타고 갔다가 내려올 때 걸어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산꾼이 아니고요. 그냥 즐기는 산꾼입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휴게소 삼아서 또 케이블카 도착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간단히 먹을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파전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매점 같은 곳이 있고요. 특별한 것은 쌍화차를 거기서 끓여서 파시더라고요. 쌍화차가 그산 속에 쌍화차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점에서 가파른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가면 구름다리가 나오는데요. 금강 구름다리라고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한 100m가 안 되는 80몇 m의 높이로 되어 있는 구름다리인데요. 제가 건너갈 때뭐 그다지 공포스럽지는 않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도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름다리였는데요. 주변 풍광이 아주 너무 멋있었어요. 기암괴석이라고 하죠. 기암괴석이라죠. 아주 우람한 바위들과 아주 오래된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들이 굉장히 멋지게 그냥 주변을 그냥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가고 싶은 산으로 꼽은 대둔산입니다. 특히 여기 삼선 계단, 제가 갔던 일행분이 여기 안 가겠다고 시간도 넉넉하지 않고 해서 여기 안 가고 바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거든요. 제가 박박 우겨서 저기 삼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앞만 보고 올라갔죠. 내려다 보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잘 올랐다 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계단, 가파른 계단입니다. 언제 또올수 있을까? 언제 또 오겠어? 이런 오기 아닌 오기로 저 계단을 올랐다 왔는데요. 저 계단을 올라서 얼마간 더 걸으면 마천대라는 879.1m의 정상이 나오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못하고
돌아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 마천대까지 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날의 산행에서는 최선의 산행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느 좋은 날에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산입니다. 아, 산 입구에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가을이 늦가을이 되기 전에 가신다면 정말 단풍 명소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지금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제가 따로 대둔산에 단풍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정말 단풍도 아름다운 그런 산이었습니다. 아, 내려올 때 걸어왔는데요. 내려올 때도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돌이 많고 좀 가파른 길이라서 그랬지만 충분히 걸을 만했습니다. 입구의 이 곶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